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꼴은 뭐예요, 여러분? y는 mx 플러스 n 꼴 또는 ax 플러스 b 꼴 뭐 문자는 상관없지. 이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표준형. 기본형은 뭐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걔랑 문자 안 겹치게 하려고 mx 플러스 n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m을 뭐라 불러? 기울기.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고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고 n은 뭐라 불러? y절편. 절편의 뜻, y절편의 뜻. x가 0일 때 y값.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정리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특수한 꼴. 특수한 꼴은 뭐하고 뭐가 있어? x는 p꼴하고 y는 q꼴.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엑스는 p꼴은 x좌표만 있는 거야. 그리고 y축과 평행하죠. y는 q꼴은 x, y좌표만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그래프들의 특징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x는 p꼴은 누구랑 평행? y축과 평행. 이 말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은 뭐예요? x축과 수직. 굿잡. 됐습니까? y는 q. 얘는 누구랑 평행? x축과 평행. y축과 수직.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얘들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y축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y축의 방정식은 x좌표가 얼마야? 0. 그러니까 뭐가 돼? x는 0. 이게 y축의 방정식이에요. x축의 방정식 찾아보자. y는 0. 이게 x축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그럼 문제를 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1111번.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팅하면 돼요? 일단은 y는 2x 플러스 n. 그리고 뭘 넣어요? 1, -1을 넣어서 n을 찾으면 되죠. n 얼마 나와? -3.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x절편은 몇 콤마 몇이에요? x절편이 -3이래. 몇 콤마 몇? -3,0. y절편이 6이야. 그러면 뭐야? 0,6.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지. y는 mx 플러스 6. 거기에다 뭘 넣어? -3,0을 넣으라고. 그럼 m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1,8을 지나고 y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면 얘는 누구 좌표만 살아남아? x. 그래서 x가 1이니까 얘는 답이 뭐예요? x는 1. 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두 점을 대입을 해요.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3 넣은 거야.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b. 이 두 식은 항상 빼면 b가 바로 없어져. 그렇겠죠? 그럼 5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의 2, a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b는 얼마?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넘기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얼마 돼요? 5. 아, 마이너스 3분의 5를 넣으면 플러스 3분의 5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5. B는 3분의 4.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안 써도 되죠? 15번 시작. 16번. 누구 좌표가 똑같아? 답은?
만약에 x좌표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2,4, 2,-3. 답은 x는 2. 됐습니까? 이해돼요? 두 점 줬는데 그 두 점이 x좌표가 똑같거나 y좌표가 똑같으면 특수한 꼴이라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얘입니다. 기울기구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얘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 가만히 보시면 a 양수, b 양수야. 그러면 b분의 a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지. 그런데 뭘 곱했어? 마이너스 곱했지? 그러니까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음수.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야. 자, y좌표 볼까요? b분의 c에다 마이너스 곱한 건데 양수 음수야. 양수 음수면 음수지. 근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뭐야? 양수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음수인데 y좌표는 양수.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됐습니까? y좌표 양수 찍어주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 1, 2, 4, 4분면. 2번. 2번을 보면 a, b가 음수지? 그러면 기울기는 뭐야? a, b가 음수면 b분의 a 음수라는 얘기잖아. 기울기 뭐야? 양수. 오른쪽 위로 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b분의 c가 음수야. 그러면 y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둘 다 양수 양수니까 y좌표 양수 찍어주고 오른쪽 위로 가면 돼요. 몇 사분면? 1, 2, 3, 4분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면요. b가 뭐가 됐어? 0. 그럼 y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얘는 x는 p꼴, 특수한 꼴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y 없애고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a가 양수, c가 뭐야? 음수. 그럼 이거 전체는 뭐야? 양수. 그래서 결국 그래프는 3번이에요. 양수 쪽으로 x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지나요? 1, 4. 됩니까?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알겠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여러분.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짠 생겨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플러스 n-라는 직선. 표준형에서 이제 위치관계를 따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형. 일반형 뭐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치관계는요,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한 점. 아니면, 뭐야? 평행. 아니면, 일치.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아주 특수한 경우 있었죠. 그게 뭐야? 수지. 알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되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가 어떻게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일치하고 평행은 일단 기울기가 어때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요. 평행은 y좌표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일치는 y좌표까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수직 조건은 뭐였어? 기억 안 나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증명 원한다, 손. 한 명?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일반형 위치관계. 일반형에서의 위치관계는 기울기가 누구랑 관련이 있었어? 마이너스 b분의 a였지? 얘들아,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거야. 얘 고쳐서 이 내용들을 써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다 이 내용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그러면 얘 기울기랑 관련있는 거 마이너스 b분의 a, b하고 a였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였으니까 b하고 c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려면 분수기호 넣어가지고 x계수의 b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x계수의 b랑 y계수의 b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일단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키포인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b하고 c의 관계 c'가 가지고 있겠죠. c하고 c'. 그래서 평행은 얘가 다른 경우, 일치는 모두 다 똑같은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 수직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기울기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b-분의 a, a-는 마이너스 1. 이해가 돼요?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 1에다가 bb-를 곱하면 aa-는 bb-되니까 마이너스 bb-를 이항시켜. 그럼 뭐가 돼? aa-있었고 이항시키면 bb-가 플러스가 돼. 그래서 다 이항됐으니까 우변은 뭐가 돼? 0. 이거를 문자로 안 외우고 상황으로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x계수의 곱은 y계수의 곱이랑 더했을 때 0이 되면 수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모르면 이렇게 해. 모르면. 알겠죠? 모르면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뭐 해? 외워. 외워. 시간 모자르니까. 됐죠? 1118번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떤 걸 찾는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 그래서 기울기를 고쳐. 표준형으로 고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문제 풀 때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다른 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 y절편이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1번 평행이 아니야. 평행이죠. y절편 다르죠. 2번 평행이 아니야. 아니죠. 한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3번 얘 넘어가면 기울기 마이너스 2 돼? 안 돼? 되죠. 평행이야. y좌표는 다르죠. y좌표는 얼마야? y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 4번 기울기 얼마? 2.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수직인 것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야. 1번 마이너스 1, 1 곱해봐. 마이너스 1 돼? 안 돼? 되죠? 수직. 2번 마이너스 2, 2 곱해봐. 안 돼. 3번 기울기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x.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 y는 3분의 1x.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수직이 아니야. 수직. 4번은 기울기 각각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특수한 꼴이죠? 여러분 제가 얘가 하고 여기 칠판 스크린을 보셔야죠. 여러분 얘가 이러면 얘가 특수한 꼴이 아니야. 특수한 꼴이지? y는 q꼴이지? 얘랑 수직인 건 x는 p꼴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x는 p꼴이 아니잖아. 얘는 수직이 아니에요.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네. 1120번. 요 녀석이 평행하도록 A 얼마? A 마이너스 2분의 1. 2번 수직하도록 A 얼마? 2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도록. 됐습니까?
1121번입니다. 1121번을 보면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B를 적어. 뭘 적어요? B. X계수의 B는 A 빼기 1분의 1. 이게 X계수야. 그 다음에 Y계수의 B는 2분의 A. 이거부터 먼저 조사해요. 얘 곱할 때 대각선 이렇게 곱해서 같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는 2. 는 2 넘어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1 되니까 A는 뭐하고 뭐가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1. 됩니까? 그럼 A가 2면요. X계수와 Y계수의 B는 당연히 똑같아요. 알겠어요? 지금 똑같은 걸 찾은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2를 넣어봐. 얼마야? 2 넣어봐. 1. 2 넣어봐. 1. 그 다음에 상수가 키포인트야. 상수에서 뭘 넣어봐요? 아, 상수는 넣을 게 없죠? 2를. 얘도 얼마 되고 있어요? 상수 B가. 상수 B는 얼마 되고 있어요? 1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모두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일치. 그래서 A는 2.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X계수의 B는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1. Y계수의 B도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상수 B는 1. 상수 B면 안 같아. 그래서 얘는 뭐야? 평행.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X계수끼리 곱해. 1 곱하기 A 빼기 1 더하기 Y계수끼리 곱해. 2A. 이게 얼마 되면 돼? 이게 얼마 되면 돼? 0. 그럼 3A는 1, A는 얼마? 3분의 1. 이게 3번의 답이에요. 1122번을 보면요, 여러분. 요 직선에 수직하는 걸 찾아라. 얘를 지나고. 그럼 얘 기울기 찾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 같으면요. X계수의 B랑 Y계수의 B가 같아야 되니까 먼저 3X 플러스 2Y를 똑같이 쓰겠어요. 그리고 상수항만 다르게 세팅. 그럼 요 C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C를 구하라고 한 점 준 거야.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3 대입. 그래서 2 콤마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우와! C 얼마 나와요? 0. 그래서 여기다 C 0 넣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쓰시면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수직은 기울기들을 곱하면 얼마예요?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기울기 뭐라고 세팅하면 돼? 3분의 1. 그리고 B. 그럼 B를 구하라고 뭘 줘요? 한 점 주죠? 마이너스 2, 1을 넣어요. 아하. 나 열심히 푸는데 하품하고 있네. B는 얼마예요? 3분의 5. 대입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뭐라고?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K, 여기 잘 묶어져 있어. 만약에 안 묶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지. 그럼 K1차 계수 뭐 돼야 되고? 빵. 그러면 얘가 빵 되면 K값이랑 관계없이 얘도 빵 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래서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이 0이면 뒤에 거는 센스 있게 2를 곱해서 4X 플러스 6Y 플러스 2도 0이다. 이렇게 센스 있게 써주는 거지. 왜? X계수 맞춘 거야. 두 개 뭐 하려고? 빼려고.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Y는 얼마? 1. Y가 1이면 X 얼마?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상관없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1. 답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2, 1이 뭘까요? 요 두 직선을 뭐 했어요, 지금? 연립방정식 풀었지? 이 두 직선에 뭘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얘가 0, 얘가 0 이렇게 풀었지? 여기 봐야 돼. 얘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 안 보면 안 돼. 이거 보라고.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야. 얘가 0, 얘가 0을 풀었지? 근데 얘가 0 할 때도 직선, 얘가 0 할 때도 직선이지? 두 직선에 뭘 지나는 직선이라고? 교점. 요식 전체가 K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 요식 전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125번. 임의의 실수 K. 그럼 이거 K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는 뭐뭐 묶이느냐? 요 전개해 보시면 돼요. 요 전개하면 KX니까 너 K 있는 대로 가. 요거 전개하면 EX K 없으니까 K 없는 대로 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KY니까 넌 K 있는 대로 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니들이 묶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K계수 0, 뒤에 있는 것도 0. 시작. 힘내자. 1126번을 보시면요. 이 교점을 지나고 원점을 또 지난대.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요 두 개를 하나를 없애고 플러스 K로 묶어주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면요. 2x 빼기 3y 빼기 1 플러스 k.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모두 지난대. 모두 지난대. 원. 점. 그럼 뭐 하면 돼? 0, 0 넣으면 되지. 그래서 00 넣으면 마이너스 1 남고요. 00 넣으면 1 남으니까 1K. K 얼마 돼요? 1 돼요. 그럼 K1을 다시 넣으면 끝이야. K1을 넣어요. 1 넣으면 뭐야? 4X 마이너스 7Y는 0. 그래서 Y 이렇게 써도 되고요. Y는 7분의 4X 이렇게 써도 돼요. 됐습니까? 일반형으로 써도 돼요. 이거 답으로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해도 됩니까? 자기 이거 선생님 저 그렇게 안 풀려요. 이거 교점 직접 구하고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래? 이래도 돼 안 돼? 되지 뭐. 상관없어.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데 공식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A X1 I1 Y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 제로 and distance 이꼴 root A 제곱 2 over A 아, 파워 오버 A 파워가 제곱이란 승이란 뜻이야 영어에서. 왜 이래요? Why? b 제곱 분의 뭐예요 여러분? x에다 x1을 넣어요. 그러면 뭐야? ax1 by1 플러스 c.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분자는 요거를 여기에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니까 절대값 있는 거고 분모는 뭐예요?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말로 외우세요. 문자로 외우지 말고. 알겠습니까? 영어 수업 한 적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반드시 여러분, 얘는 상황이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걸 구한 거야. 이거. 이게 D야.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만약에 직선과 직선은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요걸 거리라고 할 거야. 요걸 거리라고 할 거야. 요걸 거리라고 할 거야. 이거 거리는 빵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거리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평행일 때만 논해요. 뭐 할 때만 논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둘 다 수직인 이 파란색 길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서든 다 길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잡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구하려면 어려워? 어렵진 않아.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 평행이기 때문에 x계수의 비와 y계수의 비는 항상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라는 거는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직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하나면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 누구만 틀리게? 상수항만 틀리게. x계수와 y계수는 똑같이 만들어. 보통 똑같이 만들어서 줘요? 안 줘요? 문제에서. 주는데 똑같이 안 만들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문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는 똑같이 만들라고. 2, 4, 여기가 1, 2 이렇게 나오면 1, 2로 맞추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겠어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C-C 다시. 두 직선을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쉬운 거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127번 한 문제만 풀게요. X계수 제곱 루트 1 플러스 Y계수 제곱 4. 그 다음에 1을 뭐해? X에다가 넣어. 4를 뭐해? Y에다 넣어. 그래서 그걸 더해. 1 빼기 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5. 유리야 해 안 해? 해요. 그러면 답은 루트 5.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1130번. 31번 하죠. 31번. 31번 X계수 Y계수 맞춰졌는지 봐. 맞춰져 있어? 안 맞춰져 있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루트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알겠습니까? 두 개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뭐해? 빼요. 그래서 5분의 4 루트 유리야까지 해주세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130번